때때로 보면 조그만 어린아이도 잠을 잘때 코를 골거나 숨을 좀덜 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하고는 달리 목 안에 있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비대되어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코를 골 때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쪽에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.